대기실에 나타난 고민 예은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맛있게 돌아온 갓세븐. 우리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갓세븐의 컴백을 너무너무너무 기다렸을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팬분들, 우리 나빠이든 분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 컴백 무대 곧 하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다들 건강하죠? 우리 빨리 만나요. 네, 신곡 나빠이 더문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나빠이 더문은 우리의 사랑을 계속 변하는 달에게 맹세하지 말자라는 뜻이 담긴 아주 좋은 곡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섹시한 안무,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는 컨셉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젠틀맨한 느낌으로 서브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갓세븐 선배님들을 구석구석 구하고 싶은 고민이 빨리빨리 TMI 시간인데요. 제가 드린 질문에 빨리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재 선배님이 추천하는 불금 야식 메뉴는요? 차돌박이 짬뽕, let's get it! 차돌박이 짬뽕! 그다음 마크 선배님이 가장 좋아하는 본인의 별명은요? 찬마크! 그럼 뱀뱀 선배님, 이번 앨범에서 가장 멋있는 멤버는요? 아, 솔직히 그 뱀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진짜 멋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네, 이번... 네, 이번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겸 씨,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어떤 건가요? 화이팅! 화이팅! 네, 진영 씨,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커피 맛. 아, 제이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이번 앨범 수록곡은? 크레이지라는 곡입니다. 네,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자, You make me crazy. 네, 잭슨 씨,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최범인 좋아. 저도 좋아요. 네, 그럼 얼른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양하고 컬러풀한 사운드로 돌아온 임팩트. 얼른 만나보시죠. 네, 갓세븐의 Not By The Moon 무대도 곧 공개되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